5년이 지난 지금 최영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중은행 7곳의 판결문을 입수해 재판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대법원에서 최고 경영진인 은행장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곳은 3곳, 나머지 3곳은 은행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한은행 조영경 부장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판결이 지켜 지난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하나은행 한용진장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경영진이 유죄 판단을 받은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인사 담당 실무 확인이 됐지만 정작 부정 채용을 즉 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했습니다.